저는 5월을 맞이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정이란 무언가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러 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우주가 펼쳐지는 거예요. 깜깜한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들이 각각 자기의 형용할 수 없는 예쁜 색깔로 꽉 찬 우주를 보는 순간에 이게 뭐지? 가정이란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일까? 아니면 어두운 하늘을 비추는 빛처럼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삶의 빛이 되는 그런 것이 가정이란 뜻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우주와 별이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궤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순간에 저는 알았습니다. 별들이 그 자리에서 저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그리고 운행되고 지탱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기 때문이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렇게 찬란한 별들이 자기의 궤도를 도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설계와 정교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느끼면서, 아, 가정도 그렇구나. 보이는 가정을 잊게 하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 그리고 가정의 질서와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가정은 지탱되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달을 맞이해서 먼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가정은 언제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가정은 언제 생겼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 남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자에게 꼭 맞는 여자를 지으시고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남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 축복하십니다. 이게 결혼과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동시에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행복하기를 갈망하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소원인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행복할지어다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는 가정에서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명을 완수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행복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행복해져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 가정이 걸어가야 할, 지켜야 할 규칙과 원리와 질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가정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세우나요? 너와 내가 가정을 이루자.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만드는 건가? 네, 보이는 가정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정,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가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웠습니까? 나라에 대한 정통성이 분명해야 그 나라가 견고하듯이 가정의 정통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근데 가정을 세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가정을 지켜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파수꾼들이 많아서 경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시면 뚫린다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정을 위해 애를 쓰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야 라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언가를 세우고 지켜가는 것, 소위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해 보여도 그걸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1절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해지고 위로를 받고 낙심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 그럼 나는 가정을 위해 할 일이 없나?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어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이죠. 가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모든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를 2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면은 1절과 2절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사랑한대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내 가정은 없다. 부서졌어도 벌써 부서졌다. 세 번째, 가정을 위해 최선은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왜? 그게 진실이니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잠을 주시는. 아, 잠이라는 거 뭐 쉬운 거 아니야? 누우면 자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잠은 마음이 평안해야 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을 주신다는 말은 그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어느 쪽입니까? 안 된다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정치가 제대로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가 안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이요.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그럴 때 안심할 수 있고 그럴 때 평안이 주어지고 그래서 단잠을 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수소교회 성도들이 밤에 단잠을 자기를 늘 기도합니다. 나의 단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꿀잠을 자기를 늘 기도해요. 왜?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정에 있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녀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자녀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만들어내는 생산물인가? 아닙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분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기들을 보면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그리고 너무 신기해, 닮는 거 보면. 어떻게 닮을까, 그걸? 여러분, 그 아기를 잘 보세요, 부모님들. 내가 만들었나요? 내가 사랑했고 배 아파서 낳았지만 그 아이를 내가 만들었냐고. 감히 그렇게 말할 부모 없죠. 아니라는 걸 아니까. 부모의 수고가 많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생명이란 참 신비한 겁니다. 현대의학이 자식 없는 자녀들에게 아이를 낳게 해준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조하는 것뿐이지 어느 인생이 생명을 가져와서 사람에게 줄 수 있단 말이요.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더군다나 그 자녀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이 계승되게 하시고 가문을 이어가게 한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나요? 믿어야 돼. 그래야 책임감 있게 이 아이를 길러갈 수 있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 기르는 방법이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자녀를 뭐라고 불렀어요? 화살과 같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개념입니다. 자녀는 화살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젊은 용맹한 장수가 있는데 아주 활을 잘 쏴요. 그 사람의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싸울 수가 없죠.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죠. 부끄러워 치는 거죠.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꽉 차 있어야 좋은 것이듯이 가정에도 자녀가 많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 만들지 않습니다. 주시는 대로 받는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화살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가정의 자녀가 많아야 좋다는 것. 두 번째,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화살은 언젠가 화살통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통 안에만 있으면 진정한 화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화살이 화살되려면 화살을 쏘았을 때 정확한 자리에 명중할 때 그게 화살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도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화살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화살을 쏘고 나서 쏜 사람이 화살을 따라갑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 화살은 거기서 꽂혀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날아갈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자기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해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도 자녀를 쏘아보낸 후에는 자녀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자녀만을 그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 그게 세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어느 교우님이 저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목사님, 우리 애를 외국에 좀 공부하러 보내야 되는지 안 보내야 되는지 좀 아주 목사님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결정을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가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아, 아이야 간다고 그러죠. 아, 그럼 보내세요. 뭐 가서 버틸 만한 실력 있고 가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부모 떠날 용기도 있다면 갈수록 좋죠. 그런데 안 가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보내지는 마세요. 그거는 100% 욕심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중등부 아이죠. 막 와가지고 목사님 저 미국 가요 이러는 거예요. 어, 그러냐? 잘 됐구나. 축하한다. 근데 왜 가니? 그랬더니 엄마가 가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아이의 은사가 개발된 거 아닙니다. 때가 돼야 떠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위해 뭘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학문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사랑, 둘째가 훈육, 세 번째가 은사 발견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가? 첫째가 사랑, 두 번째가 훈육, 세 번째가 은사 발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줘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야 자녀는 자기의 존재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사랑을 못 받으면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헤쳐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아이를 많이 사랑해주는 거다. 그것 자체가 최고의 투자라는 것.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훈육입니다. 훈육. 훈육을 통해서 질서와 원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만 받으면 버릇이 없어지죠. 그러나 훈련을 받고 교정을 받고 꾸중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죠. 왜? 아이들 자체가 죄인입니다.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완고함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편견도 있어서 그대로 두면 잘못 자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한 건 칭찬하고 잘못한 건 교정해주고 좋은 것은 길러내주고 그러기 위해서 훈육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참고 견디며 감당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녀는 사랑만 가지고 기르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훈육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사 개발. 내 자녀가 어떤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부모가 발견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가 직업도 찾을 수 있고 전공을 살릴 수 있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모들이 내 자녀의 은사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의 은사를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아이를 20년, 30년 기르면서 부모는 반드시 자기 아이의 은사를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왜 모르느냐? 부모의 욕심 때문에. 부모가 자기 색깔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아이를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의 은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은사를 알려면 맨 먼저 뭐 해야 되냐면요, 욕심을 버릴 것. 부모의 자기 욕심을 버리고 두 번째는 아이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너무 자주 말하지 않고 계속 관찰을 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을 때는 칭찬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왜? 아이는 자기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이의 은사를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나는 이 자녀를 이렇게 키울 거야, 이렇게 만들겠다고 자녀의 은사에 관심 없고 그 한계를 무시하면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게 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뭐라고 그랬죠? 자녀를 뭐라고 그랬죠? 화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모는 뭐예요? 활이죠, 활. 활 쏘아보셨나요? 저는 쏘아봤어요. 쉬울 것 같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활이고 안 당겨집니다, 이거. 있는 힘을 다해서 바들바들바들 떨어야 조금씩 당겨지고요. 그래서 몸을 비틀어야만 이 시비가 당겨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저 목표물을 뚫어지게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힘껏 잡아당겨서 목표물을 집중한 다음에 쏠 때는 과감 없이, 과감하게 미련 없이 쏴야만 맞는 게 이게 화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많이 쏘면 몸살이 막 납니다. 부모가 그렇다는 거죠.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몸이 비틀리고 있는 힘을 다 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떠날 때가 오면 그곳을 향하여 잘 달려가도록 과감하게 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 많은 분들이 화살을 쏴놓고 화살을 쫓아다닙니다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화살처럼 날아갔으면 나는 이제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나의 소망도 아니고 나의 의지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 눈치 되게 봅니다. 여러분, 자녀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눈치를 보세요. 자녀가 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남은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가야 하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딸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가족이 내 수고를 몰라준다. 정말로 허탈하다. 자, 여러분, 내가 자식을 정성껏 길렀는데 말이지 이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수고는 사라져 없어져 버린 걸까요? 자, 대답하세요, 여러분. 내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어. 가족은 몰라줘. 그럼 내 수고는 어디로 간 거야? 자, 어디로 간 겁니까, 여러분?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자녀를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내가 그 자녀를 기르기 위해 어떤 수고와 몸부림을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평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몰라준다고 해서 가족을 위한 나의 희생과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기르는 거거든요. 선물로 주신 자식을 하나님 바라보며 길러가는 거예요. 또 이런 부모도 많아. 애가 있을 때는 집이 꽉 찬 것 같았는데 떠나고 나니 너무도 텅 빈 것 같고 허전해요. 그렇죠. 화살이 안 보인다 이거지. 빈 화살통만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이 화살이 그냥 화살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 아이를 20년, 30년 길렀습니다. 그 아이 속에 부모 된 나의 가치관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과 같이 가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진 않지만 자녀는 그곳에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아이를 믿음으로 길렀기 때문에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치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떠나간 것에 대해서 다 잃은 것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인데 어떤 결혼식에를 제가 갔는데 유명한 교수가 주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랑 신부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그 교수님을 제가 아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진보주의 인사이고 심지어는 좌익적이라고 하는 분인데 왜 저분을 주례자로 세웠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보주의 사회주의적인 사람들은 결혼과 가정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과 가정의 소중함과 그리고 결혼의 숭고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주례를 쭉 들어봤는데 아주 잘하는 주례인데 어떤 갈등을 느꼈냐면은 저분이 진짜로 좌익적인 분이라면은 거짓말을 하던 건가 아니면 진짜 좌익이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이 사회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족의 해체를 요구하는 사상입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공산주의 창시자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이야말로 불평등의 씨앗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파괴되어야만 한다. 사회주의 이론의 원형이 되는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과 은과 동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부모가 좋으면 자식도 유전적 환경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부모가 가난하면 아이가 비록 금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고생하면서 재능을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부모의 영향이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정으로부터 아이를 분리시켜야 한다. 여러분, 이게 사회주의적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이 사회의 강력한 흐름으로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상 속에서 가정이란 부정되고 극복되고 파괴되어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 사회 제도와 문화와 정책이, 철학이 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결혼을 중시하고 우리 자녀들을 부모의 밑에서 잘 자라게 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수많은 철학과 문화와 정책들이 가정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보주의는 가정에 대하여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는 가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혼율은 급증하고 있고 출산율은 급락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애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서, 대학교 진학시키기 어려워서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뭐 보조를 해주면 애를 낳을까 안 낳을 겁니다. 그렇다고 낳는 게 아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와 자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의 정신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급속한 사회주의화로 이 나라가 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혼율은 어느 나라가 높으냐 하면은 대답이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가 잘 발달된 나라는 이혼율이 높아요.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사회주의적으로 많이 진전할수록 이혼율이 높습니다. 이혼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전체 국민의 가정 수를 분모로 하고 그 해에 이혼한 가정 수가 분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보죠. 이탈리아 0.9입니다. 일본 1.8이요. 노르웨이 1.9, 영국 2.0, 프랑스 2.1, 독일 2.1. 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2.3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복지국가의 원조라고 하는 두 나라, 스웨덴이 2.7이고 덴마크가 3.4입니다. 사회주의적이 될수록 이혼율은 급증하고 아이들을 낳지 않아요. 또 하나는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백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이 아이를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 부모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로는 매뉴플레이트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하여 이 아이에게 만들고 싶은 인간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주의적 사고구조입니다.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이란 말, education이란 말은 educare, 그 사람이 안에 있는 걸 꺼내는 거지. 안에 없는 것을 내가 밖에서부터 주입해서 만들어내는 게 교육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유치원, 보육원에 돈을 국가가 대주면 더 좋아지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확대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부모로부터 자꾸 격리시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낯선 사람에 의해서 양육되게 돼 있어요. 가족과의 유대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분자처럼 개별화된 인간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것은 거대한 사회의 부속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의 철학과 정책과 문화는 점점 가정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가정이란 뭐냐? 설교 제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정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사랑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맛보고 인간성이 개발되고 신앙을 교육받는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성장하듯이 우리의 인간성은 가정 안에서 성장해야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가정인데 세상은 가정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거나 존중하지 않고 부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란 인간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가정의 기능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종교들은 가정의 가치를 부인해요. 불교 같은 것은 가정의 가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도 될 수 있는 건데 뭐. 그런가 하면 유교 같은 종교는 가족관계로 사람을 묶어놓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만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안에 균형감각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 시대는 가족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 가정을 지켜가야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가정의 원리를 모르고 가정의 기원을 모르고 원칙과 질서를 모른다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기원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관한 칼릴 지브란의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는 아닌 것. 아이들이란 스스로 원래 생의 아들이며 딸. 그들은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결코 그대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들의 소유는 아니니라. 그대들은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쓸 것이나 아이들을 그대들과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왜냐하면 삶이란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고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기에. 그대들은 활과 같다. 그대들의 아이들은 마치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대들로부터 쏘아져 나가리니 사수이신 신은 무한의 길 위에 한 표적을 겨누고 온 힘으로 그대들을 구부리시는도다. 그분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그대들은 사수이신 신의 손길로 구부러짐을 기뻐할지어다. 왜냐하면 신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뭐라고요? 자녀는 화살입니다. 자녀를 길러서 그들이 가야 하는 길로 보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방향을 향하여 가도록 높이 멀리 날아가도록 온 힘을 기울여서 쏘아 보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화살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데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겠지만 화살은 돌아오는 게 아니야.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의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떠난 자식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부모의 길인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 위에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가 화살이 되어
그가 날아가야 할 곳으로 날아가서 멋진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에게 매이지 않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화살과 같은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으로 잘 날아가는 화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멋지구나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에게 매이지 않게 하시고, 때로 자식이 몰라줘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는 부모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수서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5월에 우리는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수서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교회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것을 위한 우리의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잘 감당하여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힘이 강력한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가정을 굳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바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녀들이 되고, 올바른 화살이 되어 날아가야 할 곳으로 잘 날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없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된 후손들을 허락해 주시고, 주여 부모들로 하여금 늙어서 자식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